이렇게 유명하신 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기분 아주 좋아요, 저. 아니, 미국에 오래 있었다면서 여기는 왜? 일 때문에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알면 깜짝 놀라실걸요? 혹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가끔 회장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어서요. 사실 저 아빠 없이 자랐거든요. 회장님 볼 때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우리 아빠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 다 가진 좋은 아빠. 살면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생각보다 난 그렇게 좋은 아빠가 못 되는데. 왜요? 인자하시고 멋지시고 뭐든지 딸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데. 아, 그 전에 잡지 인터뷰에서 뵀어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건두 따님 일이라고. 그래요. 나한테는 오로지 딸이 전부였지. 그래서 그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후회하세요? 후회는 안 해요. 그땐 그게 내 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 진짜 딸을 사랑하시나 봐요. 그럼 아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나? 자, 우리 식사합시다. 이것 좀 들어가 있어. 사모님, 사모님. 왜? 백화점에서 진우 앞으로 주문한 물건이 왔는데요. 누가 보낸 거야? 이름이 없네. 아이고 고마워요 사모님. 아이고 그냥 이 시원한 얼음물 한 잔에 내가 그냥 아주 해피하답니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아이고 네. 창자까지 다시 뻥 뚫려버렸네. 아이고 시원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사장님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오잖아요. 영은아 그러지 마. 청소하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 네 어머니. 예. 오늘 우리 진우 신났다. 네가 혹시 백화점에서 붕붕카 주문했니? 아닌데요. 아, 친일부도 아니라고 하던데 고모도 아니고. 그럼 누가 보낸 거야? 아니, 혹시 너희 친정 아버지나 엄마가 보내신 거 아니야? 정말 오랜만에 한번 신나게 웃어 보는 것만 내 자네 때문에. 그래. 앞으로도 자주 깨드릴게요. 연희야. 아빠, 혹시 아빠가 우리 진우 붕붕카 보내셨어요? 붕붕카? 아니야, 난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진우한테 붕붕카 선물했어? 네, 어머니가 방금 전화하셨더라고요. 누가 붕붕카로 선물로 보냈다고요. 오, 그래? 그거 아주 잘 됐구나. 외할아버지가 붕붕카라 선물하실까 했는데 뭐 보내줬더니 잘 됐네, 뭐. 그래, 알았어. 이제 따님 말고 저도 사랑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저도 늘 받고 싶거든요. 안 받아요? 일단 그레이스를 일을 잘 설득해야 이 일이 순조로울 텐데
그레이슬입니다. 어, 이 얘기를 마이클 삼촌한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 미친. 마이클 셰프님 잠깐 저 좀. 이메이저님, 부탁이 있는데 그런 요상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안 보면 안 될까요? 볼 때마다 너무 잘생기셔서요. 이래도? 이래도? 어머머, 예술이다. 나 왜 불렀어요? 쉿, 이거 시크릿인데요. 왜 이래요? 삼촌이 심장마비 걸릴까봐. 어, 손이 너무 부드러우시다. 빨리 말해요. 화영이가. 응? 화영이? 화영이가 왜? 화영이가 사실은 그레이스 리예요. 아니, 무슨 말을? 화영이가 사실은 미국 라스에서 온 그레이스 리라고요. 아, 그럴 리가. 회의 지금 하죠? 아유, 잘하네. 일로 일로 다와봐. 붕붕카 노래 부르더니 진우가 아주 신났구나. 근데 누가 보냈을까? 너 친정아버지도 아니려고. 혹시 잘못 배달된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름이 정진우 그렇게 쓰여 있었다면서요? 그럼 제대로 배달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언니, 붕붕카 잘 받았어요? 진우가 좋아하면 좋을 텐데. 이쁜 진우 보고 싶으니까 사진 찍어서 한 장만 보내주실래요? 어머, 어머니, 미국 친구가 보냈네요. 미국 친구?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요. 진우 옷 줬던. 아, 그래? 진우야, 엄마가 사진 찍어줄게. 여기 봐봐. 네. 자, 하나, 둘, 셋. 옳지. 아, 엄마 먹어. 난 내가 발라서 먹을게. 알았어. 아야, 맡기나 해. 자. 엄마, 언니 이제 안 와? 나 언니 보고 싶은데. 화영이? 언니 얘기 하지도 마. 아유, 나쁜 기집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이고, 덥다. 어? 왜 삼촌? 이제 밥 먹는 거야? 학원 갔다 왔거든. 아이고, 우리 소라는 외삼촌 닮아서 1등만 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학원 다녀? 그냥 실컷 놀아. 놀며 하는 거야, 공부는. 이거 좋은 거 가르친다. 네가 그렇게 놀며 했으니까 용맹이 욕거리지. 열심히 했어봐. 지금쯤 판검사. 그놈은 판검사 소리 좀 그만해, 누나. 그 레퍼토리 지겹지도 않냐? 그치, 소라야? 응, 인정. 아이고, 아이고, 아주 손발이 아주 착착 맞아요. 아, 잠깐 나줌마 누나. 많이 먹어. 뭐? 그레이스리? 그래, 이 매니저. 아니, 이공희 씨가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온 그레이스리가 바로 화영이라는 거야. 그럼 그래서 걔가 우리 빌딩에. 시가, 그럼 우리 화영이가 엄청 출세한 거네? 두 말하면 뭐해. 우리 사장 벌벌 떨고 있다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게 출세했으면서 달랑 핸드백 하나 내던져놓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면. 어, 엄마. 너 어디야? 집이야. 네 집이 어딨어? 네 집은 여기야, 여기. 엄마 있는데. 오피스텔 구했다고 했잖아. 거기가 어딘데? 엄마가 딸 집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어디다 얻은 거야? 아유, 이 기집애가 그냥. 아유.
진우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 무슨 사진을 그렇게 봅니까? 아이 사진 같던데 나도 같이 보면 안 될까? 무슨 일이시죠? 그레이스 리. 아니, 이화영. 넌 여전히 아름답고 섹시하고 도발적이야. 정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그만하시죠, 사장님. 난 지금 그레이스 리를 만나는 게 아니야. 이화영을 만나는 거라고. 과거 내가 사랑했던 여자. 사랑? 당신이? 그래, 널 사랑했었어. 내가 계약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아니, 나 계약 포기했어. 안 해도 좋아. 그러니까 내 맘 알아주라 이거예요. 이해해주라 이 와. 이해해 당신. 나도 당신 그리웠어. 미국에서 당신 생각만 했어. 화영아, 정 사장님 너무 늦었네요. 나도 당신 그리웠어. 미국에서 당신 생각만 했었어. 여보? 언제 들어왔어요, 당신? 아,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백연이. 왜 이래요, 여보? 진우께. 진우! 당신은 진우밖에 모르지. 굿모닝. 좋은 아침? 신참, 그때 봤던 아가씨 분명히 딸 맞아?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도. 아, 그럼 딸이 저 아들일까 봐. 방금 사장님하고 나란히 이 얘기하면서 걸어가던데. 사장님하고? 어. 아, 공희가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온 그레스리가 바로 화영이라는 거야. 우리가 요구한 조항들은 빠짐없이 넣으셨네요? 네. 정말 많이 애가 타시나 봐요.
이렇게까지 양보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수정하시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럼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본사 쪽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아, 참. 혹시 이따 저녁에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왜요? 그동안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요. 아, 뭐 괜찮아요. 아, 그럼 이따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 일이 있어서 그만. 왜 그렇게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신기해서. 당신이란 여자가 미국 라스의 그레이스 리고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엔 돈밖에 모르는 부잣집 아들로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꽤 매력적으로 보여 당신. 그런데 어쩌나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유부남이 되셨어. 저녁 스케줄 빼놓을 테니까. 아,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사장님도 꿈뻑 죽어서 너한테 말도 못한다는 게 사실이냐?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신경 꺼. 그리고 내가 여기 관두라고 했잖아. 내가 왜? 목구멍이 포도총인데 소라는 어떻게 키우라고 여길 관둬? 너 잔소리하지 말고 나 당장 집에 가. 또 여기서 나 아는 척하면 엄마 두 번 다시 안 봐. 화영아, 너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내가 없어지길 바래? 사라지길 바래? 좀 잠깐 보자.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아, 여기 앉아봐, 앉아봐. 아줌마, 저 빨리 가봐야 돼요.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나 여기 청소한 아줌마예요. 금방 잠깐 얘기만 하려고. 야, 우리 화영이 얘기 좀 해봐라. 화영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걔가 그렇게 출세해서 사장님도 꼼짝 못한다면서. 사실이냐? 네. 아니, 근데 어째 그것이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아, 이봐, 신창! 아니, 어디를 갔나 했더니만은 아, 여기 청소 안 하고 노닥거리고만 있을 거야? 아, 나 할 거 다 하고 나왔어. 이거 왜 이래요? 할 거 다 해?
웃기고 자빠졌네. 지금 4층에 남자 화장실 변기 꽉 막혔어. 얼른 가보세요. 저도 그만 가봐야 돼요. 어, 무거냐? 제발. 어? 오셨어요? 아이고, 예, 사모님. 야, 공희야, 얘기 좀 하자니까. 아이, 신참 변기 뻥 뚫어야지. 아이, 사장님 정신사나워 죽겠어요. 아이, 커피는 한 잔도 안 시키고 맨날 얼음을 달라 물 달라. 그냥 봐줘. 이 더운 날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내가 미쳐. 내가 왜 그걸 깜빡했지? 화영이가 낳아준 애가 저 사모님인데, 어머머, 코앞에서 내가 어떻게? 유리자, 사장님 어디 갔어요? 모르겠는데요. 왜요? 오셨어요? 아, 예. 점장님은 출퇴 중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남이세요. 미국 라스하고 계약하는 건 어떻게 됐어? 아, 궁금해 죽겠는데 집에서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계약 조항 수정해서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연락 오길 기다려봐야지 뭐. 계약 완료하면 그레이스리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거야? 글쎄 뭐 아무래도 장기 체류가 될 것 같다던데. 뭐 장기 체류? 그럼 저 우리 회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데? 글쎄 좀 지나봐야 할 것 같아. 아우, 난 그레이스리 그 여자 좀 그렇더라. 아우, 왠지 시간 방치고 호감이 안 가.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너 그런 여자한테 빠지지 마라. 느낌이 안 좋아. 고모도 참. 아, 내가 어린네요. 넘어가기는 무슨. 아,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언니. 어, 화영 씨. 화영 씨라뇨. 우리 언니 동생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화영아 이래야 돼요? 맞아. 언니. 짠. 이거 진우 갖다 신겨봐요. 아, 뭘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분분가 사느라고 돈 많이 썼을 텐데. 진우가 너무 이뻐서요. 정말. 깨물어주고 싶더라고요. 고마워요. 어머, 고모님. 아,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아니, 동생. 동생? 안녕하세요. 커피 드릴까요? 어? 아, 아니야, 나 먹고 왔어. 저기 본사 온 김에 잠깐 들린 거야. 아니, 그럼 저도 이리 있어서 그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뵙죠. 아는 사이세요? 어? 아니? 아, 제보, 나 바빠서 빨리 가봐야겠다. 갈게, 수고해. 네, 가세요. 너 왜 이러니? 여긴 왜 온 거야?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커피숍에 왜 오다뇨? 커피숍은 커피 마시러 온는지 모르셨나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이러는 게 어떠는 건지. 화영아.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냥 커피를 마시러 여기 들렸을 뿐이고 아시다시피 일 때문에 정명국 사장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진우 엄마 착한 여자야. 건드리지 마. 건드려요? 누가?
내가? 아, 왜 이러세요? 남들이 들으면 내가 사람이라도 죽이려는 줄 알겠네. 정 사장하고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우리 진우 엄마한테는 오지 마. 네가 이런 식이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아, 도대체 내가 뭘 어땠다는 건지. 점장님도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봤자 손해보는 쪽은 누군지 잘 아실 텐데. 아, 우리 진우 너무 예쁘다. 어쩜 사이즈도 딱 맞네. 누군지 몰라도 눈 썰미는 좋은가 보구나. 근데 좀 촌스럽지 않아, 엄마? 그런 소리 마. 고모가 돼갖고 신발은 그냥 옷 한 번 안 사오는 주제. 참, 진우야? 짠, 이것 봐. 우와, 자동차다. 아, 그래. 자동차는 누가 선물한 게야? 이것도 그 여자가 한 거니? 아니요, 어머니. 이거 전에 받아놓고 깜빡한 건데 우리 후배가 사온 거예요. 후배?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던 그 사람 말이냐? 어머머, 혹시 그러면 유성민 실장님? 네. 어쭈, 제보비네 실장님? 선배 아들한테 선물도 할 줄 알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남의 아들 선물을 왜 해? 참, 엄마도. 올케 언니가 대학 선배잖아. 유 실장님 진짜 매력 있던데. 감사합니다. 한 잔 받으시죠. 할까요? 아, 예, 예. 아, 좋았습니다. 나가시죠. 고마웠어요, 정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화영아. 그레이스. 그럼 다음 미팅 때 뵙죠.
샌들이 아주 예뻐요. 어쩜 그렇게 사이즈도 잘 맞는지. 고마워요, 정말. 정병국 씨. 괜찮은 와인이 한 병 있는데. 들어와서 한 잔 더 하실래요? 누가 보낸 문자길래 아까부터 그렇게 좋아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사람. 알면 다치니까. 그래서요? 계속해봐요. 잠깐만. 너무 늦었나요? 난 남편이 아직 안 들어와서. 화영 씨 뭐해요? 자요? 친구랑 와인 마시고 있어요. 친구? 혹시 남친? 손님 앞에서 이러는 거 실례 아닌가? 말해봐요.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남았나요? 알아요. 당신이 반한 건 과거의 유아영이 아니라 지금의 그레이스라는 거. 아빠 어제 안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남았나요? 전 회장님 보고 싶어서 잘 못 지내요. 회장님 사랑해요. 남의 남자가 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만나지 않는 게 맞아요. 와이프 사랑하지 않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회사에서? 날 가지고 놀겠다는 건가? 재밌지 않아? 스릴도 넘치고.